다시 가라라. 안녕하세요. 겸손이 힘든 김지은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격전지와 험지 출마자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주요 격전지 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입니다. 대통령실이 자리해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용산인데요.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와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의 리턴 매치가 주목됩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강 후보는 권 후보에게 890표 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표차로 고배를 마셨는데요. 최근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태웅 후보가 42%, 권영세 후보가 41%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전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 강태웅입니다. 용산 토박이입니다. 그리고 도시성장 전문가입니다. 용산에서 꼭 필요한 진짜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산 국가공원을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보존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재개발을 촉진시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하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통합된 도시를 만들고 지상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대통령실이 용산 국가공원으로 이전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 체증이 심해졌습니다. 집회 시위로 인해서 소음 공해도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지연될까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만 이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제2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세종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전이 졸속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남으로써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입니다. 인지도에 있는 정치 신인과 정치 거물이 맞붙는 대결인데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지역 유세 현장을 방문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당시 현역이던 나경원 후보를 누르며 승기를 가져온 곳인데요. 3월 27일부터 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꽃 조사에서 유사명 후보가 48.8%, 나경원 후보가 43.1%로 유사명 후보가 처음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7%포인트 차이로 역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찰 유삼령, 국민의 정치인 유삼령을 바뀌겠습니다. 1번 정권 심판, 2번 경찰 개혁, 3번 동작 발전. 경찰국은 독재 정권에서 독재의 수단으로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하고 장악된 경찰을 이용해서 시민을 핍박한 역사가 있습니다. 둘 다 자신 있다. 대의와 명분이 국민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국민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똑같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아자! 다음은 영입 인재 간 대결이 펼쳐지는 강남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후보와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3월 18일부터 19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수민 후보 35.7%, 강청희 후보 32.8%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예상됩니다. 강남을은 보수세가 짙은 곳이지만 최근 두 차례의 총선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뛴다. 강청희가 뛴다. 강남닥터 강청희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저출생 대책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자녀 이상 상속세 면제, 장기임대 전세아파트 분양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 대책으로 건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은퇴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재산 부과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이나 명품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 수행 방식이 가장 잘 증명된 정책 사항입니다. 저렇게 갑자기 2천 명 늘리는 게 나라 망친 정책 아닙니까? 결국 의료 대란의 주범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상대 후보가 공직자를 하다가 벤처 사업가로 변신했다가 다시 공직에 들어오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야죠.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반드시 물에서는 건져내야 됩니다. 다음 지역구는 영등포 을입니다. 영등포 을은 20대, 21대 총선 모두 5% 내외 격차를 보인 접전지인데요. 9개 동 중 여의도동에서만 민주당이 경합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가 21대 총선에 이어 재대결에 나섰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로 입당한 신경민 후보가 출마하면서 3자구도 격전이 예상됩니다. 3월 27일부터 28일 실시된 여론조사꽃 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49.1%, 박용찬 후보가 41.3%를 기록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김민석입니다. 영등포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회의 대표적인 정책통이기도 합니다. 신길 대림 여의도 지역의 재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여의도에서는 LH 부지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일, 그리고 산업은행 금융특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 이런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국회가 있는 의회 정치 1번지입니다. 국회만큼은 지켜내자. 이것이 이번 선거에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국회가 있는 의회 정치 1번지 영등포 을에서 승리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발전 공약의 방법론 등이 서로 선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유권자 여러분들께 비교당하는 이런 선거의 과정을 멋진 페어플레이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여의도는 우리나라 정치경제의 중심이기도 하고 제게들 생각을 깊게 하고 또 균형감각을 갖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갑 보겠습니다. 이곳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경합지역으로 분류한 격전지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하면서 더욱 관심을 끈 지역입니다. 3인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김동화 후보와 지역구를 옮겨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가 맞붙습니다. 특히 서대문갑은 최근까지 여론조사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곳인데요.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에서 김동화 후보가 41.4%, 이용호 후보가 28.4%를 기록해 큰 격차로 앞서는 모습입니다. 정치 검찰 탄압에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김동화 변호사, 이제 서대문갑의 후보로서 뛰고 있습니다. 꼭 승리해서 당원분들과 서대문 시민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검찰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둘, 청년주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 초등돌봄을 전학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 서대문 갑 지역의 노후 지역과 주택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사모님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장 규탄해야 될 압수수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힘당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건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한 행위는 마피아보다 못한 양아치나 하는 짓입니다. 이용호 후보님, 이성원 구청장 아들 왜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하셨습니까? 의혹을 가진 인물이 최근 사직했다라고 하시는데 떳떳한데 왜 사직을 합니까? 김건희와 쇼핑하면서 김건희와 친해지고 비리들 낱낱이 캐내겠습니다. 경기 지역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수 텃밭이라고 평가받는 성남 분당 갑입니다. 2000년 지역구 신설 이후에 치러진 7번의 총선에서 이 보수 정당 후보가 6번이나 당선될 정도로 보수 우위 지역인데요. 하지만 최근 정권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분당갑도 초박빙 격전지로 분류됐습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보수 텃밭이던 강원지사의 당선, 삼선의원의 국회 사무총장까지 거쳤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 경기신문 여론조사에서 이광재 후보는 48.4%, 안철수 후보는 40.5%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당원도지사, 국회의원 3선, 국회 장관급 사무총장을 지낸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실력은 이광재입니다. 판교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심장으로 만들고 재건축은 선도지구를 더 많이 더 빨리 경제성 있게 정확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교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교육특구로 정말 멋진 교육, 그리고 탄천을 생태하천으로 더욱더 가꿔서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분당을 만들겠습니다. 판교 분당 선거는 멋지게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고 국민들이 볼 때
저 참 멋진 경쟁이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서로 배우는 선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세 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실망을 넘어서 참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하늘 밑에 분당이죠. 근데 강원도를 잊을 수 없으니까 강원도하고 분당을 연결하는 철도를 분당 주민들에게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포천 가평입니다. 군의원과 군수, 시장까지 역임한 포천 토박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용국 후보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신인 김용태 후보와 맞붙습니다. 포천 가평은 보수세가 뚜렷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여 이 박용국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돋보입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22대 총선에 나가는 포천 가평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용국 후보입니다. 저는 군수시장을 거쳐서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가평군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을 포함시켜서 성소보법과 군사시설보법 이런 개별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고 포천시 같은 경우는 전철 7호선 사업이 조기에 착공돼 들어가고 진접까지 있는 4호선을 반드시 유치해서 지역에 발전하는 데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정치는 여야가 합리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같이 협력을 하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서로의 다른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여야와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라는 뜻으로 정부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지방 정치를 숙지하고 나서 또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과 24시간 토론 vs 윤석열과 24시간 음주가무. 한동훈과 24시간 토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천입니다. 13대 총선 이래 연일 보수정당 후보들이 당선됐을 정도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요. 민주당 엄태준 후보와 국민의힘 송석준 후보가 8년 만에 리턴 매치를 치르는 곳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송석준 의원을 이천시장 출신의 엄태준 후보가 누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이천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서 이천 지역도 발전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기 이천의 엄태준 후보입니다. 이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첩 규제와 관련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 선로를 이용해서 GTX를 유치하고 조기 완공시키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 그리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 편의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신여라고 욕을 먹고 있고 또 내로남불의 모델이다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송석준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3선 의원 시켜주면 잘하겠다. 저 엄태준이 송석준 후보에게 말합니다. 3선 의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GTX 유치하기. 송석준 의원이 얄밉지만 그래도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21대 총선에서 신설된 선거구인 평택병입니다. 두 후보의 초접전 리턴 매치와 3자 구도가 주목되는 지역입니다. 반도체 벨트 요충지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이며 지난 총선 평택을 선거구에서 김영정 후보가 유희동 후보에게 1,950표 차로 석패했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100만 글로벌 평택 시대를 열어가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후보 김현정입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와 과학고를 유치하겠습니다. 학생의 자질에 맞는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비 예산을 확보해 GTX 개통을 앞당기겠습니다. 교통, 문화, 교육의 중심으로 키우겠습니다.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인 제게 있어 2021년 광복절은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해 8월 18일 홍 장군의 유해가 국내에 봉안돼 대전 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가졌습니다. 홍 장군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일본 정규군과 싸워 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런 분의 흉상을 철거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유희동 후보님, 평택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지역 정치는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택시 병은 저 김현정에게 넘겨주시죠. 평택병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활력 넘치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음은 성남 분당을입니다. 분당을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7인의 멤버인 김병욱 후보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후보가 맞붙으면서 윤희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분당을은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김병욱 후보가 인물 경쟁력으로 지역구 3선에 도전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우열이 계속해서 뒤바뀌면서 소접전 양상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을의 재건축 바람이 분당! 저는 분당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23년차 찐 분당사람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및 한 해 1회 추가 지정,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 신분당선 판교역 연결, 판교 분당동 5포 도시철도 신설, 신분당선 등차 및 요금 인하, SRT 복선화를 통한 오리역 신설, 구미동 하수정말처리장 복합문화체육단지 조성, 아동여성복지 올케어센터 신설. 김은혜 후보님, 이수정 후보가 대파 한 단을 대파 한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엔 제2의 날리면 사건이라고 봅니다. 날리면 사건의 창시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김은혜 후보님, 정책 토론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분당을의 진심이라면 정책 토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원합니다. 당연 날리면이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인천 동미추홀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 지역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소 표차인 171표 차이로 석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윤상현 후보와 리턴 매치를 치릅니다. 3월 31일에서 4월 1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꼬체 자체 조사 보겠습니다. 남영희 후보가 38.5%, 윤상현 후보가 38.3%로 0.2%포인트 차이의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총선에서 171표 차 낙선했던 저 동구 미추홀 남영희, 지금 현재 200표 차로 약간 이기고 있는데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병비 국가 책임제와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초경합 지역입니다. 예, 지난번 171표 차가 지금 200표 차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예, 여러분, 그 대신 자원봉사자가 넘쳐나네요. 예. 윤상현 의원님, 16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제게 바톤을 넘겨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싫어요. 끝. 끝. 양당 모두 경합지로 꼽는 소접전 지역구인 대전 중구 살펴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지역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광역시 시의원, 민선 5기, 6기, 7기, 대전 중구청장 등을 역임한 박용갑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상대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3번이나 격돌한 이은권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여론조사 꼬체 대전 판세조사에서 중구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9%, 국민의힘 44.5%로 오차 범위 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박용갑입니다. 삼선 구청장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가서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박용갑입니다. 서대전역 경유 KTX 증편과 중구의 주차난 해소,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대전 광장에 환승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서대전 광장은 시민들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활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전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은권 후보님, 우리 축구 한 게임 할까요? 축구도 중구 발전도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민생 파탄 대통령 고르겠습니다. 대파를 싸게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와 현역인 국민의힘 박정화 후보가 지난 보궐선거에 이어 2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돼 이 오차 범위 내 접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창목 후보는 제29대에서 31대 강원도 원주시장을 지내며 12년간 원주시를 이끈 삼선시장입니다. 박정화 의원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꼽힙니다. 강원지역 방송사와 언론사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원창목 후보 44%, 박정화 후보 41%로 오차 범위 내 3%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4월 10일 강원의 중심 이곳 원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깊이 꺾어질 진짜 일꾼 원주시가 국회의원 후보 원창목입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유치로 아이들이 행복한 행복도시 원주로 만들겠습니다. 섬광권역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관광제일도시 원주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양명주 5대 의혹 국회에서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LH 순산 아파트는 설계, 감리, 시공 등 총체적 부실이 나온 결과입니다. 건축사로서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화 후보님, 윤석열 대통령과 정당만을 대변하지 마시고 원주시민과 소통도 하시면서 원주시민의 의견도 대변해야 하지 않겠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들 vs 아이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떡하지?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다음은 충청북도입니다. 충북 충주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와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가 21대 총선에 이어서 재대결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지난 총선에서 김경욱 후보가 이종배 의원에게 7.3%포인트 차이로 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는 충주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 의원입니다. 지난달 26일에서 30일까지 실시된 KBS 청주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35%,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 39%로 지난 총선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의 중심도시 충주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김경욱입니다. 14년 만에 의석탈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1인당 소득 4만 불의 부자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광지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교통부 출신 교통물류 전문가로서 보는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는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밝혀질 일입니다. 그 전에 특검을 해도 밝혀질 일입니다. 정말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배 후보님, 14년이면 너무 오래 하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바톤을 넘겨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입니다. 한동훈과 술 안 마시는 김앤장 술자리. 윤석열과 24시간 음주감. 윤석열과 음주감호, 법조인은 적게 만날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서원구입니다. 청주서원은 이전 흥덕구가 선거구를 확대 개편해 20대 총선에서 신설됐으며 선거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이강희 후보는 충북 도의원 출신으로 지방의원에서 국회의원으로 직행하는 충북의 첫 주인공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했으며 신년 특별사면 복권을 받았습니다. 3월 26일에서 30일까지 실시된 KBS 청주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이강희 후보가 37%, 김진모 후보가 33%로 역시나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검찰 독재 최전선에서 정치검사와 맞서고 있는 청주 서원구의 국회의원 후보 이광희입니다.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주민소환제 실시하겠습니다. 서원구를 교육도시 청년특구로 만들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세종시로 국회 이전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당장 하세요. 원래 청와대 분원 이전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종시로 빨리 대통령실도 이전을 좀 해주세요. 검사 생활을 하시고 지역에서 한 수십 년간 떠나이셨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의 봉사하시지 마시고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검사하실래요? 농사하실래요? 검사요. 왜요? 다 할 수 있지.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와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가 토접전을 벌이고 있는 청원구입니다. 민주당 송재봉 후보는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및 성주시장 예비후보 등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는 국민의당 비례의원 출신으로 이 현재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 42%,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 42%, 개혁신당 장성남 후보 2%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개혁신당 장성남 후보가 김수민 후보를 지지하며 단일화 선언을 하면서 접전 양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원구 국회의원 후보 송재봉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을 막아내고 청문회에서부터 승리의 새바람을 불러올 후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검찰개혁이죠. 이 검찰의 무서분이 권력을 확실히 미리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한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서 지역 경제가 발전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대 발행함으로 해서 경제가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권 청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 카르텔 청산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 운동권 이야기만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민 후보님 요즘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상대방 흠집잡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정책 개발 잘 좀 해서 제대로 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더 좋은 사람은 천공대 한동훈. 하나 둘 셋. 천공. 이유는요? 윤석열 정권을 망치고 있어서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되잖아요. 충청남도의 격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산 태안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의 세 번째 서륙전입니다. 두 후보는 현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내보이며 정책에 따라 민심의 한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2일 서산포스트 신문사 여론조사에서 성일종 후보 48.6%, 조한기 후보 42.8%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산 태안에서 네 번 떨어지고 다섯 번째 도전하는 조한기입니다. 경력 좋습니다. 당정청을 아우릅니다. 싸울 줄도 압니다. 작년에 12일 동안 단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습니다. 서산에는 기업혁신파크를 유치해서 인구 3만, 3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오랜 숙제였던 첨단 정밀석유와 국가산단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태안은 석탄화력폐쇄에 대비해야 됩니다. 태안을 재생에너지의 천국, 재생에너지 기술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아리백 산단을 반드시 유치해서 태안을 재생에너지의 도시로 확립하겠습니다. 성일정 후보님, 사실은 충격의 연속입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자고 할 때도 아이언식스에 놀랬고 이번에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고 칭찬할 때도 또 놀랬습니다. 그거보다 사실은 서산태안 유권자들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실 거면 여기 대한민국 서산태안이 아니라 일본 가서 국회의원 출마하셔야 됩니다. 어렵네요. 아, 그냥 윤석열 대통령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가 무인돼서 안 나올게요. 논개의 심정으로. 다음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홍성 예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당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는 곳인데요.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승조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관심지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대결 구도 또한 흥미로운데요. 이 사선 중진이자 전 충남지사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핫라인을 강조하는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3월 30일 실시된 뉴데일리 여론조사에선 양승조 후보 43.1%, 강승규 후보 51%로 우열이 뒤바뀌는 혼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충남 도지사를 지낸 5선을 도전하는 양승조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을 우리 내포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과 서울역의 48분 시대, 삽교역과 서울역 45분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양국관리법을 재개정해서 농민들의 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또 앞장을 서겠습니다. 감명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로서 지난 4년 동안 2,800개 정도의 기업 국내에 유치를 했습니다. 여러 행정에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했고 또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승규 후보님 정치적 기반이 예, 서울이신데 이런 예산 웅성에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아름다운 경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령시 서천군입니다. 12년 동안 서청 군수를 역임한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두 후보의 격돌은 불과 2년 전인데요. 고령 서천에서 내리 3선을 한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진 22년 6월 보궐선거 때입니다. 당시 장동혁 후보가 51%, 나소열 후보가 48.98%를 득표하면서 1,583표라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승패가 갈렸는데요. 3월 27일부터 28일 여론조사 꽃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나소열 후보가 45.4%, 장동혁 후보가 41.8%로 역전 흐름입니다. 고령 서천에서만 여섯 번째 도전인 나소열 후보의 지지도 결집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고령 서천 국회의원 후보 나소열입니다. 이번엔 꼭 나소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식량 안보의 최전선, 농민의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줄 쌀값 24만 원 보장과 농자재 반값 지원법을 만들겠습니다. 블루수소 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해서 지방 소멸위기에 처한 보령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또한 장 재련소 오염토지를 습지로 보관하여 국가 정원으로 지정 조성해 서천의 경제 부흥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걱정하지 않는 보령 서천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부족함이 없고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떠나지 않고 어르신들이 병원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자족적인 보령 서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약 완료율 3.3%가 뭡니까?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요. 그야 노또당첨이죠. 총알이 부족한데 그 힘으로 국회의원 당선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갑입니다. 두 차례 아산시장과 17대 의원을 역임한 민주당 복기영 후보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가 맞붙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미래 조덕호 후보가 참전하면서 3파전 양상입니다. 특히 전 해수부 장관인 김영석 후보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복기영 후보가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에게 불과 564표 차로 패했습니다. 복기왕이에요. 제가 아산을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아산 시민들도 저를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복기왕입니다. 원도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짓 다 하겠습니다. GTX 시노선 온양온천 신창역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아산 세무서 원도심으로 이전 시킬 거유. 윤석열 대통령 살림살이 모르지요. 쌀값도 모르고 팥가격도 모르고 양국관리법 거부하면 농민들 다 죽어요. 정신 차려요. 저 김영석 후보님 이번엔 복귀왕이 대세래요. 양보해 주세요. 민주당이 충남 다 먹을 거요. 내 매력은 귀여운데 잘생김. 귀엽고 잘생기지 않으시오? 이쁘게 봐주세요. 충남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전 청와대 수석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역 5선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의 3연속 재격돌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두 후보의 지난 총선 표차는 2.2%포인트로 박수현 후보가 세 번째 소력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월 31일 실시된 데일리한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박수현 후보 44.5%, 정진석 후보 49.4%로 오차범위 내 치열한 접전 양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대변인에서 공주부여 청양의 대변인이 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입니다. 국회의원 이어 달리기로 지칠 대로 지친 이 지역의 확실한 선수교체 그 후보입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노무현의 꿈, 민주당의 꿈,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천만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주부여 청양으로 여행을 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협치 거부, 무도한 정권, 검찰 정권,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농심을 짓밟고 거기에 쌀값, 소기값, 돼지값이 이렇게 폭락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능한 정권입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정권입니다. 정진석 후보님, 36년 동안 국회의원을 오래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 능력 있는 후배에게 바톤터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중 나보다 못한 사람은 고민정, 김의겸. 이걸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다시 기용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다음은 천안갑입니다. 문진석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하게 앞섰습니다.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전 국방부 차관으로 이 정권 심판의 목소리가 특히 강한 지역입니다. 지난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실시된 충청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신범철 후보가 39.6%에 그치면서 49.4%를 얻은 문진석 후보의 오차범위 밖으로 뒤쳐졌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와 백병전을 치르고 있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천안시갑 문진석 후보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도심철도가 도심발전을 가로막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천안역을 중심으로 도심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가 완료된 땅에는 문화와 상업,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복합주거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천안도심철도 지하화는 이재명 당대표가 약속한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겨서 최상병 특검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책임자들을 처벌해 최상병과 유족들의 한을 풀고 박정원 대령의 명예를 되찾고 해병대 명예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범철 후보님, 국회의원은 연말에 해외 나가야 하는데 출국금지 괜찮으시오? 수사에 안 했다는데 기자들 전화는 왜 피하죠?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진갑입니다. 진갑은 14대부터 19대 총선까지 보수정당 후보들이 내리 당선될 만큼 보수 텃밭으로 꼽혀왔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이변을 일으키며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산 진구 청장 출신이자 최고위원인 서운숙 후보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정성국 후보가 나섰습니다. 지난 8일부터 9일에 실시된 부산일보 여론조사에서 정성국 후보가 45.7%, 서운숙 후보가 43.8%를 기록하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이 예상됩니다. 부산 진구가 쑥쑥 키워 국회로 보낼 서운숙입니다. 초선의 무덤인 부산 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 진구는 장기적인 과제를 국회의원들이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의 부암난감 초변지 주민들, 지하철 하나 없는 교통소외 지역입니다. 지하철 6호선 신설로 우리 부산 진구의 교통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부산시당 연장수석 윤석열 대통령께 강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탕! 한동훈 인재 영입 1호에서 국민의힘 인재 영입 1호로 바뀌셨던데요. 왜 한동훈 위원장을 버리셨나요? 당근 서운숙 국회의원 서운숙. 당근 국회의원 서운숙. 전 국회로 가서 윤석열 정권 남은 3년 열심히 싸우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 을입니다. 부산 낙동강 벨트 6석 중 한 곳으로 북 강서갑과 북 강서을이, 북구가 북구을, 그리고 강서구 총 3개로 분구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북구 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의 대결입니다. 4월 1일 데일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명희 후보 48.5%, 박성훈 후보 45.1%로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부산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 정명희입니다. 저는 구청장 재임 시절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손편지를 써 단판을 내어 유명해진 그 구청장 정명희입니다. 네, 우리 북구는 아름다운 낙동강에 금정산, 백양산, 그리고 생태공원, 생태하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명품 도시입니다. 이 명품 도시에 교육과 문화를 넣어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북구,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북구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네, 드리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은데요. 간장약, 총명탕, 귀가 잘 들리느냐, 그리고 눈이 잘 보이느냐. 그렇지만 백약이 무효일 것 같습니다. 박성훈 후보님,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기획한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이셨습니다. 제대로 하셨습니까? 선택은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하실 겁니다. 원하는 만큼 국회의원 하기.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절실합니다. 저를 여의도에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해운대 갑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보수 진영 후보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보수의 텃밭이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주목됩니다. 해운대 구청장 출신인 홍순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의 남자로 불리는 친윤 인사 조진우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3월 31일에서 4월 1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꽃의 자체 조사 보겠습니다. 홍순원 후보가 50.9%, 조진우 후보가 41.8%,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운대갑의 세 차례의 조사 흐름을 보면 오차 범위 내 열세, 오차 범위 내 우세, 오차 범위 밖 우세로 민주당 홍순원 후보가 무섭게 역전하는 양상입니다. 이제 저 다 아시죠? 전국 스타로 급부상한 해운대갑 홍순원입니다. 국민을 위해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꼭 좀 뽑아주이소! 53사단 유효부지에 첨단 R&D 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억수로 좋은 일자리 3만 개를 만들어 떠나는 부산 청년들의 발목을 확 붙잡겠습니다. 전국의 청년들이여, 이제는 해운대로 잊지 맙시다. 이, 채, 양, 명, 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 양평 고속도로, 명품 백, 절대 잊지 맙시다. 주모님, 요즘 고생 많습니다. 어색한 옷 입고 선거운동하기 힘드시죠? 해운대 대표 선수는 제가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홍순원, 해운대 국민과 함께 큰 물에서 할 말 할라고! 이번엔 부산 기장군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장군은 20대, 21대 모두 보수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21대 총선에서 5.2%의 근소한 표차로 승패가 갈렸던 두 후보의 리턴 매치가 펼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행정 경험이 있는 최태경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시의원 출신의 초선 현역인 정동만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지난 8일에서 9일 실시된 부산일보 및 부산 MBC 여론조사 결과 정동만 후보가 46.9%, 최태경 후보가 41.1%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장군 국회의원 후보 최태경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원외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도시철도 정관선과 도시철도 기장선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기장군은 아직도 도시철도가 없습니다.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을 꼭 유치하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백지화할 때 못 본 척 침묵했습니다.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이 꼭 심판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기장군, 기득권, 토착 세력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룡의 해에 태경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민과 호흡하는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멍게는 역시 초장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 기장시장에 와서 저와 함께 멍게 먹을 때 초장을 외쳤습니다. 다음은 사하을입니다. 사하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이재성 후보와 5선 의원인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가 맞붙습니다. 홈즈의 자청에서 출마한 영입인재이면서 NC소프트 전무이사 출신인 이재성 후보의 인물 변수가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사하을에서만 내리 5선을 했던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는 발언 등 여러 논란과 오선의 피로감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여론 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19일 실시된 부산일보, 부산 MBC 여론조사 결과 조경태 후보가 52.1%, 이재성 후보가 40.1%로 나타나며
2월 28일부터 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꽃 조사보다 격차가 크게 좁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거부하고 고향 부산 험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임재영의 2호 기업 임원만 18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e스포츠의 성지는 사흘이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치매 예방, 뇌기능 향상 거점센터는 사흘이다. 100대 스타트업 육성이 가능한 사흘이다. 우리 사 지역 경제는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20세부터 59세까지의 인구가 지난 4년간 약 2만 7천 명 감소하였습니다. 기업 유치와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서울에는 사모님 명의의 자기 집, 부산은 원님 명의의 전세집,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롯데 NC가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롯데 이재성입니다. 롯데. 다음은 중구 영도구입니다. 부산의 원도심인 중구 영도구는 부산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부산 민심의 바로미터 지역인데요. 부산 선거구 중에서도 보수 지지율이 강한 곳으로 민주당 계열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낙동강 벨트를 비롯해 부산에서 승기를 가져갈 거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서 9일 실시된 부산일보 및 부산 MBC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가 38.8%, 국민의힘 조승환 후보가 44.5%를 기록하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여 새로운 바람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정치 입문 8년차 본선 진출하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구 영도구 국회의원 후보 박영미입니다. 도시철도 다 확정과 고도 제한 단계적 완화 해제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정원도시로의 비전을 통해 주민 생활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관광공사 부사장이 부산을 시골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부산 엑스포에서 부산 하나도 소개 안 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싹 없애더니 균형발전에 대한 관점이 아예 없는 정부다. 조승환 후보님, 오늘 TV토론에서 많이 당황하셨죠? 그래도 제가 많이 봐준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막으려고 안 한 거 제가 안 건드렸잖아요. 김영선, 그래도 좀 인간미가 있잖아요. 이 압력에 눈치를 보는 것과 이 사람이 맞아? 이런 느낌을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입니다. 부산 북강서갑과 북강서울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22대 총선에서 신설된 선거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북강서울 선거구에서 내리 3선을 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맞대결을 벌입니다. 부산일보에서 지난 18일에서 19일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가 48.7%를 얻었고 민주당 변성환 후보가 44.4%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뤘습니다. 민생 파탄, 정권 심판, 낙동강 벨트에 승부처 12년 검사 정치 마구리 변성환입니다. 강서 특별자치구를 만들겠습니다. 두바이의 혁신, 송도의 가치를 뛰어넘는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규제와 허가, 재정에서 자유권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 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명품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하필 저 변성환이 출마한 강서구의 특산물인 명지 대파를 가지고 그렇게 실언을 합니까? 명지 대파 농민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을 제가 국민의힘 대파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3선 중진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실정에 책임을 반성하십시오. 강서 발전이 멈춰있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강서를 바꿀 컨비전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아이들 vs 아이브. 뭔 소리? 둘째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모르겠지. 부산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남구입니다. 남구을의 현역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남구갑의 초선 의원인 국민의힘 박수용 후보, 현역 간의 대결입니다. 민주당 박재호 후보는 김영삼 정부에서 인사재무비서관을 지내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내는 등 오랜 정치 경력이 특징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용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경기도청을 거쳤으며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불립니다.
지난 25일에서 26일 실시된 뉴스핌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가 46.5%,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44.6%를 얻었습니다. 이제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동구와 북구는 진보세가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산업의 메카로 불리면서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와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강한 대립의 3자구도 탓에 현역인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가 당선자 중 최저 득표인 38%로 당선이 됐는데요. 지난달 28일에서 29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꽃 결과에서는 김태선 후보가 36.5%, 권명호 후보가 31.9%로 오차범위 안에서 4.6%포인트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안방이라고 생각하는 울산 동구에서 돌풍을 일으켜 전국을 파랗게 물들이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동구를 살리겠습니다. 실질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으로 조선업 인력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 22대 국회에서 꼭 재추진하겠습니다. 아산로 경유하는 133번 버스 늘리고 봉수로로 오가는 버스 늘리겠습니다. 21대 때는 첫 도전이라 인지도도 낮은데 하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껴야 해서 얼굴 알릴 수도 없지 악수도 제대로 못하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얼굴 많이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김태선 화이팅! 많이 외쳐주세요. 확실히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권명 후보님, 노란봉투법, 김건희 특검 꼭 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는 체력, 동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북구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지역인데요. 북구의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진보당 윤종호 후보와 19대 의원이었던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가 맞붙으면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울산 북구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인 만큼 노동자 표심이 선거를 좌우하는데요. 윤종호 후보는 현대차 노조 출신으로 울산 북구청장에 출마한 이력 또한 있습니다. 2월 26일부터 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꽃조사에서는 윤종호 후보가 32.7%, 박대동 후보가 37.3%를 얻으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영원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 선발대 민주 진보 야권 단일 후보 울산 북구의 기호 7번 윤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차 산업특구를 지정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을 유치하여 아이들이 아파도 걱정 없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주부연금 시대를 열어서 여성들이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윤종호가 앞장서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릴 때, 골목상권이 무너질 때 앞장서 싸웠습니다.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가장 먼저 앞장서 싸웠습니다. 윤에는 윤, 저 윤종호가 윤석열 정권 심판에 가장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박대동 후보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울산 북구는 저 윤종호가 잘 지키겠습니다. 주민의 삶을 지키고 울산 북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윤종호가 앞장서 만들겠습니다. 경선 다시 해도 윤종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경선 다시 하기! 경상북도 구미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형권 후보와 국민의힘 강명구 후보가 맞붙습니다.
김영건 후보는 20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전 경북도당 위원장의 남편이면서 농부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기획비서관 및 행정관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의 한라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에서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후보가 57.4%, 더불어민주당 김형건 후보가 26%입니다. 경북의 한가운데 구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졸도시킬 김형건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경북 구미 을에서 시작합니다. 구미형 일자리를 설계하고 네덜란드 ASML 공장을 구미에 유치하겠습니다.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해 재생전기가 넘쳐나는 구미를 만들고 R200을 조기에 달성하겠습니다.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금호공대마저 연구비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과학 입국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라고 자랑을 했는데요. 더 이상 구미 시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인미애 대 인미애 남편! 인미애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나도 한번 겪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산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후보와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리턴 매치를 펼치는 가운데 개혁신당 김효훈 후보가 가세하면서 3자 대결을 펼칩니다. 양산갑은 낙동강필지 핵심 지역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용 후보를 찾아가 양산갑의 첫 민주당 의원이 돼달라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프레시안이 지난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46%,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후보가 44%로 두 후보 간 약 2%포인트의 초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산갑 후보 이재용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양산 발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친화 도시를 만들어서 가장 살기 좋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제도시 양산을 만들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시절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일본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소재 부품 장비 자립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단과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과 양산경제 우뚝 세우겠습니다. 삼선 12년 동안 국회의원 하신 윤영석 의원님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한간에는 숟가락 영성이라는 말이 동네에 파다하다고 합니다. 이제 고마워이소 마이무타입니까? 단디 일할 저 이재영에게 그만 넘기고 박수 칠 때 떠나이소.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때 쌓았던 경험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파탄난 나라 경제와 추락한 국격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남의 격전지 중 하나인 거제시로 가볼까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와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개혁신당 김범준 후보의 3자 대결입니다. 민주당 변광용 전 거제시장과 거제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는 6년 만에 재대결을 펼칩니다. 두 후보는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각각 민주당, 자유한국당 거제시장 후보로 나섰고 변광용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여론조사 꽃이 지난 25일부터 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서일준 국민의힘 후보가 45.1%,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44.4%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입니다. 윤석열 정권 확실한 심판, 민생경제 살릴 유일한 후보입니다. 조선산업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개항 대비 물류, 해양, 관광, 휴양이 복합화하는 거제 신도시 건설로 거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밑거리 사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를 반드시 이뤄내고 무료화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초부자 감세로 오히려 서민들이 정세되고 50조 세수가 펑크 났습니다. 그 피해는 지방 균형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행 국책 사업들도
예산 부족 이후로 지방 발전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님 어정 활동보다 형사장 노래를 우선시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저는 진정성 있고 실제적 성과를 시민들이 보여주는 정치와 어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와 식사를 했으면 합니다. 주가 조작 그리고 디얼백에 대해서 물어보고 왜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창원 성산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원 성산은 단일화 여부가 승패의 큰 변수로 작동하는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허성무 후보의 상대인 강기윤, 여영국 후보 모두 창원 성산의원 경험이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는 허성무 후보가 가장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3월 30일 KBS 창원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허성무 후보 38%, 강기윤 후보 27%,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 7%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를 빠르게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원 성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입니다. 4월 11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민주 진보정치 1번지의 자존심을 걸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탐욕스러운 현 국회의원 강기윤을 반드시 아웃시키겠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청년고용 국가산단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만들겠습니다. 국가산단 배우도시로 들어선 창원의 주거 환경을 시대에 맞게 재건축, 재개발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안전한 일터, 노랑봉투법 제정, 주 4일제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원의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제조업 도시 창원을 만들어 세계 1등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드디어 경남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창원 성산 승리를 필두로 경남이 승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강기훈 후보님, 창원 성산에서 어부지리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일이나 제대로 하시지 감나무 과다보상, 양도소득세, 정유세 면제, 그린벨트 마 이제 고마워했어 마이 무따입니까? 겸손은 힘들다. 고정 출연 노리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을입니다. 양산 지역은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에 속해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낙동강 벨트입니다. 전직 경남지사 간 대결 구도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 영남권 3선인 경상남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김토 의원이 여론조사상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3월 30일 KBS 창원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김두관 후보 47%, 김태호 후보 33%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을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기 위해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입니다. 사적생활각오로 영남의 붉은 땅을 푸른색으로 물들이겠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 강력철도 조기 착공으로 양산의 지하철 시대를 열고 신도시 건설로 이어가겠습니다. 메가시티 통합청사를 이곳 양산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동양산과 부산 금정 사이에 KTX 정차역을 신설하고 100만 인구가 이용하는 메가시티 관문철도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창원 성산 진해를 이기고 양산갑 거제 통영 고성 가운데 한두 군데 더 이기면 영남의 정치 지형이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30년 지속된 보수의 땅 지역주의에 상당한 균열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태호 후보님, 거창에서 양산까지 먼 길을 오셨습니다. 18년 전 도지사 선거는 졌지만 이번에는 당당히 이기겠습니다. 저는 300만원짜리 파한단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파한단 사서 남에 내어서 끓여먹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해 갑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이 위치한 곳으로 영남권 내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 3선인 민홍철 의원이 사선에 도전하고 국민의힘에선 전 경남 행정부지사인 박성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4일 실시된 MBC 경남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홍철 후보 48.1%, 박성호 후보 41.8%로 집계됐습니다. 저는 세 번 낙동강 전선을 지킨
삼선 의원입니다. 이번에도 낙동강 벨트를 반드시 사수하는 선봉장이 돼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한 게 저출생 고령화입니다.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규모 국책사업인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유치하고 진영을 통해서 울산까지 가는 동남권 내륙 광역철도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해 지방법원 지원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는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양극화를 해소해서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큰 의미도 있겠습니다. 박성호 후보님, 김해에서 나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행복한 김해를 물려주기 위해서 내실 있는 정책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한동훈인데 엄마가 김건희. 네? 아, 김건희요. 그래도 좋은 가방은 사주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낙동강 벨트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해 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0.8%포인트 차이로 이긴 지역이기도 합니다. 김해을의 현역이자 3선에 도전하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현역이자 4선에 도전하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간의 빅매치가 이뤄집니다. 지난 23일부터 24일 동안 실시된 MBC 경남 여론조사에서는 김정호 후보가 49.7%를 기록해 39%를 얻은 조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의 선봉장, 김해시을 민주당 후보 김정호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하고 민생과 민주주의 살리겠습니다. 김해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중교통난입니다. 대안은 노면전차, 김해 트램 도입입니다. 내외 주촌 장유역까지 연결하고 장유 1, 2, 3동 순환선 건설하겠습니다. 임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성하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다시 추진하고 특별연합청사 김해 유치 꼭 해내겠습니다. 미래 전략산업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조혜진 후보님, 이렇게 상대 후보로 대결하게 됐습니다. 당에서 낙동강 오리알 취급받고 그러나 우짜겠습니까? 안타깝지만 페어플레이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200석 고르겠습니다. 국민들의 검찰 독재, 경제 무능 심판을 위해 3분의 2 의석 확보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은 물론 각 지역의 많은 후보들이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표를 망설이는 지인에게 보내는 한 통의 전화, 한 통의 문자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위해 험지험지척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지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